전투 시작과 동시에 북한이 먼저 기습적으로 포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고, 작은 댓글 하나지만은 마음이 참 벅찼던 그런 기억이 뭐 지금도 제가 지금 생각나고 있는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02년 제2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호국 영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원입니다. 실제로 참전하신 분을 자리에 모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치열했던 전투 속에서 그 영웅들의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2002년 6월 9일 날 제2연평해전은 발발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종 27명은 모두 각자 위치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모시던 지휘관이신 윤용화 소령님과 또 저의 부하 5명 그 현장에서 전사를 하였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19명의 해군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북한 함정 포탄에 제가 양측 다리를 맞아서 오른쪽 다리는 결국 현장에서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바다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또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국보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 수많은 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들의 위기가 순간에 망설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굳건한 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또 어떻게 애호를 한다는 거죠? 국가보훈부는 또 국가 영웅 및 가족들이 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5.5% 인상을 했고요. 또 금년에도 저희가 5% 인상을 해서 연속 2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조정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10%를 인상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사실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보훈가족이 그 유공자 본인과 가족들에서 저희가 250만 명이나 되는데, 보훈가족이 이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한 6개의 보훈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6개 병원으로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병원을 제가 위탁 병원이라는 지정을 해갖고 현재 738개가 지정돼서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7년까지 무려 1,140개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진료와 더불어서 약제비도 지원한 등 보훈의 의료지를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복의 영웅이라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복의 영웅이 뭔가요? 작년부터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명예로운 제복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25 참전 유공자 3만 6천 분한테 직접 입혀드리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이 되었거든요. 17만 5천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명예로운 제복을 입혀드릴 예정입니다. 국가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이분들을 위한 애호에도 힘쓰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복 근무자인 노고에 제가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한 군 복무자력과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6개월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데, 군 복무기간 전체로 지금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하고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젊은 청년세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금융사, 카드사를 통해서 맞춤형 카드, 히어로즈 카드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했습니다. 7월에 저희가 출시가 될 건데요. 가령 뭐 어학시험이라든지 도서구매라든지 교통, 생활 밀착 분야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주려고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을 떠나도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30년 이상 복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관님들도 저희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이제 임무 수행하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으셨던 의무군경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했거든요. 지난 4월 26일 처음으로 제1회 순직 의무군경 기념식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이 분투하시는 제복 근무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보훈을 좀 이렇게 실천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는 호국 보훈을 주제로 한 K-POP 공연이나 아주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직접 이제 참고하기 또 어려우시면은 국가유공자나 이제 가족분들이 국가본부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이제 방문하시는데요. 또 여기에 이제 응원 댓글을 이제 남기거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어떤 감사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한 있겠습니다. 작은 댓글 하나지만은 보훈 가족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또 우리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이제 국민이 직접 좀 기부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국가보훈부 누리줍이라고 거기에 접속하셔서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으니까 그를 통해서도 이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좀 있다면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 호국보훈을 주제로 국민 여러분만의 슬로건을 이제 댓글로 제가 받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마움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 그것을 읽고 나서 마음이 참 벅찼던 그런 기억이 뭐 지금도 제가 지금 생각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보훈 문화가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해준 국가 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들의 희생과 헌신, 그 숭고한 정신에 보답한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보훈을 실천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보훈이 모두의 보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